들어 정체가 풀리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평소와 같은 2시간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각 가정마다 차례상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일찌감치 준비를 마친 시민들은 전통놀이 체험장을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주의 관문인 역과 터미널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역은 한옥형 선상 역사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은 쾌적한 복합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익산시가 방치된 폐 역사와 폐 철도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고속도로에는 막바지 귀성 차량이 이어졌습니다. 오전까지 일부 구간에서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완전히 풀려서 지금은 평소와 다름없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원익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이후부터 고속도로 차량 정체가 조금씩 풀리더니 지금은 평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막바지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전주까지 5시간 넘게 걸려 고단한 귀성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면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전주까지 2시간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동군산까지 3시간가량이 걸립니다. 어제와 오늘 21만 대의 귀성 차량이 전북을 찾은 가운데 이번 설 연휴 기간 모두 84만 대의 귀성 차량이 전북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돼 일요일 새벽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설을 하루 앞두고 각 가정에서는 차례상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고향집은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물론 아이들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맛있게 익어가는 음식에는 부모님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모이니까 오면 먹으려고 이제 이거 어쩌고 장만한 재미가 참 재밌어요.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도란도란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훌쩍 커버린 손자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 얼굴엔 흐뭇함이 묻어납니다. 힘든 귀성길에 몸은 고되지만 고향과 가족의 푸근함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 다 같이 모이기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또 즐겁게 말씀도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니까 흥겹고 좋습니다. 일찌감치 명절 준비를 마친 시민들은 전통놀이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활쏘기 등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소원을 써서 금줄에 걸면서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해봅니다. 종이에다가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종이에 썼어요. 전주역과 고속터미널에는 막바지 귀성 행렬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도 선물과 음식 재료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나 가족을 맡기 위해 설을 준비하는 모두의 마음에 명절의 넉넉함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역과 터미널은 도시의 관문으로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전주시가 이 같은 역과 터미널의 현대화 등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현대화 공사를 마친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 과거 칙칙한 모습에서 쾌적한 복합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역은 한옥형 선상 역사로 확장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시설 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겁니다. 더불어 전주역 앞길도 탈바꿈이 한창입니다. 차도를 줄이는 대신 인도를 넓히고 쉼터와 문화공간, 가로숲과 광장 등이 만들어져 문화 생태도시 전주의 첫인상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여유롭게 거닐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벤트, 문화 콘텐츠를 접목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지은 지 40년이 넘은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업자 측이 신축 계획을 전주시에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 상가 건물의 보상 문제를 푸는 일이 관건으로 전주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적 차원에서 반드시 시외버스 터미널 건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상가주하고 그다음에 토지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그 신축될 수 있도록. 전주시는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전라북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방치된 폐역사와 폐철도를 대표적인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기차가 다니지 않는 군산 경암동 철도입니다. 철도를 따라 낡은 집과 텃밭 등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한 모습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심 지역에 있는 폐철도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영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부터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익산역에서 춘포역까지 5km에 산책로와 나무숲,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내세울 만한 관광지가 없는 인근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특별한 어떤 그 휴게 공간이나 관광 명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곳을 만들어 놓으면 남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입이 되고 이게 관광 자원화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차별화하지 않으면 이미 폐철도를 관광 자원화한 다른 지역처럼 관광객이 찾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광 상품 폐철도는 단순 상품뿐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익산에 있는 주변의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폐철도가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사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어서 면피성 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만금개발청이 실시한 용역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외국 건설업체들이 제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의 규제 개혁 방침에도 반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사만금개발청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데 따른 비난의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금강하구뚝 해수 유통론이 다시 거론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강하구뚝의 해수 유통을 통해서 생태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해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해수 유통으로 바닷물과 금강물이 섞이면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확보가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학생들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도내 초중고 교사 1,1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8%가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육 내용의 인성과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방식으로는 학교 문화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름값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라북도의 휘발유값도 리터당 평균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들어서도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전북의 휘발유는 리터에 1,496원, 경유는 1,285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기름값은 경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휘발유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20원가량이 저렴하고 가장 비싼 서울보다는 120원가량이 낮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군산항의 물동량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군산항에서 처리한 물동량은 1,960만 톤으로 한 해 전에 1,850만 톤보다 6%가량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모래와 시멘트 등 연안의 화물은 감소했지만 차량 부품류와 양곡 등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물동량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서 통합 노선도를 만듭니다. 전주시는 목적지까지 가는 다양한 버스 노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 노선도를 제작해서 정류장마다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노선도에는 공통 구간을 운행하는 여러 가지 노선 정보가 담기게 됩니다. 겨울 추위 속에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모두 47건의 화재가 발생해서 9명의 인명피해와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전기장판을 접히지 않게 사용하고 라텍스나 두꺼운 이불에 올려놓지 않아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완주 고산 자연 휴양림이 5개월간의 보수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완주군은 그동안 사용했던 전기 보일러 대신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물 순환식 보일러로 교체했으며 새로운 숙박 시설인 돔하우스 3개 동도 추가로 조성했습니다. 고산 휴양림 측은 2월분 예약은 31일 9시부터 진행하며 3월분 예약은 2월 1일 9시부터 실시합니다. 전북대병원이 설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북대병원은 설날인 내일 오전 8시부터 모레 오전 8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순창군 인계면 한 도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2m 아래 개울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조모 씨가 숨졌고 아내와 두 아이는 안전벨트를 매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명절을 맞아서 고향으로 향하던 조 씨가 빙판으로 변한 커브길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설날인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부 동부 내륙 지역에는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서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까지 올라서 춥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에 시작된 비는 월요일 오전에 그치겠으며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